자,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1탄에 이어서 이제 2탄을 찍어보려는데요. 먼저 1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요. 무슨 수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초등교사가 교대일을 나와야 되고, 중등고등은 사범대를 나와야 되고,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는 우선 둘째 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주된 업무 및 요구사항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여기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요구사항도 그렇고, 학부모의 요구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의 비중은, 이제 초등은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 비중이 뭐가 많다, 뭐가 적다는 학년마다 약간씩 바뀔 뿐다 두루두루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생활지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수업이 20, 업무가 20 정도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활지도는 학생들이 조금 편한 아이들을 만났다. 이제 조금 괜찮은 분위기다 하면은 뭐 40이나 30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업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업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꼭 합이 100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생활지도도 60, 수학도 60, 그 다음에 업무도 60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도가 한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수업이 한70 정도, 그 다음 업무가 20 정도. 이렇게 비중이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뭐였냐면요. 요거 패스 효정을 깜빡했네요. 자, 두 번째는 교사의 일에 대해서예요. 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뭐 브이로그도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교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시작하면서 동시에 많이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다 초등학교 교사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좀 끼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셔가지고 주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교사 관련 콘텐츠의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교사의 일을 설명드릴 때 중학교 교사 그리고 담임을 맡은 교과 교사의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비교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점을 감안을 해서 들어주시면요. 자, 먼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 1순위는 수업이죠. 수업이에요, 수업. 이거 수업은 해야 되는데, 이게 일주일에 뭐 적으면은 12시간부터 많게는 24시간까지 있습니다. 도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엔 많으면 한 23시간? 22시간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여기서 1시간은 60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45분짜리 수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등에서는 보통 이제 시수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제 평균적으로 18에서 20 시수 정도의 수업을 해요. 일주일에 18시간에서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고등학교는 50분의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듭니다.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의 수업을 평균적으로 해요. 근데 이거는 평균적인 거고요. 교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일주일에 많게는 어쨌든 뭐 20시간가량 해야 되는 거니까 수업을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주된 업무가 당연히 수업이다 보니까 수업이 가장 중요해야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수업과 동시에 이제 업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컴퓨터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사팁에서 이야기한 학교 부서 설명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따라서 난이도라든지 업무량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업무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정말 많을 경우에는 수업이 2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수업을 못 가고 업무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행정 업무라고 하잖아요. 이 행정 업무를 교무행정사분들이 좀 가져가셨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사가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업무를 하느라고 수업 준비를 못 하는 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늦게 들어가는 때도 있어요. 이건 뭐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보통 신규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겪을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수업을 하려고 교사가 된 건지 아니면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이제 뭐 공무원이 된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시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업무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교사가 되면은 정말 멘붕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도 어쨌든 좀 많이 한다라는
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이 업무는 대체로 컴퓨터로 처리하는 업무들도 있지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학부모를 상대하거나 아니면은 관리자를 상대하거나 아니면은 뭐 업체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천칭, 그러니까 솔로몬이 되어야 하는 이제 생활 지도가 있습니다. 이 생활 지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앉히고서 뭘 잘못했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주고, 또 있지만 여기서 학생들이 싸웠을 때의 뒤처리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싸웠을 때 내가 중재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싸웠다는 거를 학부모한테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학부모들이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부모들끼리 별로 아이들의 일로 인해 사이가 안 좋을 때 이것도 역시 중재해주는 역할, 이런 모든 역할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생활지도가 뭐 작게는 뭐 거기 뛰지 마, 졸지 마, 엎드리지 마 이런 게 포함이 되지만 크게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욕을 쓰면 안 되는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무리하게 행동하면 안 되는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랑 싸울 때뭐 신체 폭력이 안 되는 거그 다음에 좀 심각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을 왜 하면 안 되는지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 지도가 정말 많은 경우에 정말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경우에는 내 모든 공강 시간을 투자해도 모자라서 수업을 못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업을 다른 교사분한테 맡기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터졌어요. 지금 당장 사안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뭐 부장님께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뭐 양해를 구하고 복도에서 이제 뭐 어떤지 사안을 조사를 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을 교사가 비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학교폭력 사안이 좀 심각하게 일어난 상황에서 담임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담임이 그거를 수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뒤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교사한테 두 가지를 요구하는 상황인 거죠. 생활지도도 하고 수업도 해라. 근데 몸은 한계예요. 이 상황에서 부장님이나 다른 교사분들이 도와준다면 굉장히 수월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사는 수업을 못하고 사안조사를 해도 욕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안조사를 못하고 수업을 해도 욕을 먹어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처리가 안 됐으니까요.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교사의 역할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제가 신규 때만 해도 그렇게 연락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 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께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쉬워지다 보니까 이 연락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학생이 지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부모님한테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결과 처리됐을 때도 안 알려줘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달 안 해줘도 뭐 굳이 상관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 처리됐을 때 알려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뭐 학교 폭력까지는 아니어도 투닥거리거나 싸웠어요. 혹은 뭐 울었어요. 이런 경우에 웬만하면은 연락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게 조금, 슬픈 일이긴 한데 안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이 좀 입장이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싸웠어요. 여러 번뭐 화해를 시켰습니다. 근데 심각하지 않아서 교사선에서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얘네가 크게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신체적으로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한테 전달을 드리면은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왜 여태까지 여러 번 싸웠는데 알려주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나오면은 교사가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연락을 꾸준히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락이 하나의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두 개의 핸드폰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듀얼 넘버를 쓰는 분도 계세요. 이제 업무용 폰을 따로 만들어 두신 거죠. 이 연락 문제가 담임이 학부모님한테 해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교사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보통 뭐 방과 후에 훨씬 지나서 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애들이랑 얘기했을 때뭐 난처한 일이 생기시거나 궁금한 일이 생기시면은 연락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 뭐 공지를 드려도 되긴 하지만 이런 연락들이 있다 보니까 방과 후에도 연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주말에도 그렇고요. 이거를 주말에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학생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은 담임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몰라도 되긴 한데 아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 연락도 하나의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개로 나뉘는 거예요. 수업, 생활지도, 업무, 연락.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서 많은 부차적인 문제들이 생기겠죠, 이제. 그런 거는 뭐 다음에 좀 알려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보통 수업만 보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수업 플러스 생활지도도 되게 꽃밭, 그러니까 정말 꽃길. 학생들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뭐 학급 이벤트 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서로 이제 웃으면서 볼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생활지도도 좀 힘들고, 업무도 조금 힘들고, 연락 문제도 굉장히 내가 본인 기준에 사생활을 침해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 이제 신규 교사가 되었을 때 힘들더라도 심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걸 예방주사다 싶게끔 느끼시라고 조금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또 11분이네요. 네, 여기까지만 우선 찍고요. 요 다음번에도 한번 3탄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볼게요. 자, 안녕.